배우 이세영이 유쾌한 동양을 지냈다. 지난 4일 소속사 크레인 TPC 공식 유튜브 채널에는 각 계획이 있는 이세영의 우물타임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영상 속 이세영은 우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를 진행했다. 그는 삼시세끼 잘 챙겨 먹고 있냐는 팬의 애정 섞인 물음에 당연하다. 5끼 먹고 있다고 답했다. 이세영은 배를 손으로 감싸며 기사님들이 8kg 증량한 살 어디 갔냐고 그러시는데 여기 그대로 있다. 그러니까 어디 갔냐고 하지 말아달라며 웃었다. 한 팬은 백상 때 김혜수 씨랑 무슨 대화 나눴냐고 물었다. 그는 대기하면서 들어갈 수 있는 타이밍을 봤다면서 김혜수 선배님이 좌석을 모르시더라.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에스코트를 해드렸다. 팔짱을 잡아야 하나 했는데 손을 잡아주셨다. 너무 행복하게 손을 잡고 에스코트 해드렸다고 전했다. 이세영은 김혜수와 손을 잡았던 당시를 떠올리며 감격스러워했다. 이세영은 MBC 예능 프로그램 신여괴담회 애청자로 알려진 터 그는 해당 프로그램을 봤냐는 질문에 당연히 봤다. 솔라 씨가 굉장히 잘하시더라. 40불 이하로 떨어지질 않더라. 포인트를 살릴 줄 아신다며 솔라의 칭찬을 늘어놨다. 이세영은 그 자리가 내 자리여야 했다면서 솔라 씨 긴장하세요라고 농담을 해 웃음을 자아냈다. 웃음에 단톡방에 대한 질문에는 다들 새로운 작품에 들어갔다. 작품 소식도 주고받고 근황도 나눈다고 답했다. 한 팬이 준호 씨랑 연락하냐고 물었다. 이에 이세영은 아까도 했다며 이따가 선배님, 감독님과 같이 식사하기로 했다. 그래서 이따 뭐 사올 거냐고 물어봤다고 전했다. 오늘의 TMI를 말해달라는 요청에 그는 매일 헬스장에 가는데 탈의실에서 샤워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다며 옷 벗는 신용을 했다. 이세영은 누군가 저를 알아보셨다며 수치스러웠다고 해 웃음을 자아냈다. 한 팬은 당근 거래해본 적 있냐며 중구 거래 어플을 언급했다. 이세영은 동네 사람이 쥐 때문에 잡을 못 잡겠다고 해서 세탁기 밑에 있는 쥐를 잡아주려고 간적 있다. 알이 반려묘 가 쥐를 잡아주었다 싶어서 가방에 메고 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희 집 소파도 그 어플로 샀다고 밝혔다. 배우 이세영 32 털털한 매력을 뽐냈다. 지난 4일 이세영 소속사 프레임 TPC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는 각 계획이 있는 이세영의 우물타임이란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이세영은 팬들의 질문에 솔직하게 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는 예전에 스쿼트 700개 하셨냐는 질문에 청개했다. 지금은 바지가 안 들어가서 못한다며 멋쩍은 웃음을 지었다. 이어 요즘 헬스를 하고 있다. 광배근이 나와서 원피스가 살짝 낀다며 성한 몸으로 오래 살고 싶어서 운동을 시작했다. 몸 관리를 잘해서 건강하게 즐기고 싶다고 근황을 전했다. 이세영은 헬스장에서 민망한 상황을 겪은 적이 있다고. 그는 촬영이 없으면 아침마다 헬스장에 간다. 탈의실에서 샤워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누군가 알아보셨다며 양팔로 몸을 가리는 포즈를 취한 뒤 아내 안녕하세요? 네 맞아요. 쉿 했는데 너무 수치스러웠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건강을 위해 신경 쓰는 부분으로는 음료를 마셨다면 두 배로 물을 마신다. 음료가 아니라 물로만 수분을 섭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세영은 중고 거래해본 적 있냐는 질문에 그렇다. 동네 사람이 쥐가 나와서 못 자고 있다고 해서 세탁기 밑에 있는 쥐 잡아주러 간 적이 있다고 밝혀 놀라움을 안겼다. 또 당시 자신이 키우는 반려묘 아리가 혹시 쥐를 잡아주었다 싶어서 함께 갔다고 덧붙였다. 그는 집에 있는 소파도 중고 거래로 구매했다고 밝히며 유쾌하고 친근한 모습을 보였다. 이세영은 작품을 고르는 기준에 대해
제가 뭔가를 보여줄 수 있는 매력적인 캐릭터가 아니더라도 작품이 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중요하면 하는 편이라고 밝혔다. 지난 5월 열렸던 제58회 백상예술대상 뒷이야기도 꺼냈다. 배우 김혜수와 함께 TV 부문 최우수 연기상 후보에 올랐던 이세영은 당시 무슨 대화를 나눴냐는 물음에 대기하면서 들어갈 타이밍을 봤다. 김혜수 선배님이 좌석을 모르시더라.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면서 에스코트를 해드렸다며 팔짱을 가볍게 잡아야 하나 했는데 손을 잡아주셔서 행복하게 손 잡았다고 회상했다. 한편 1992년생인 이세영은 1997년 SBS 드라마 형제의 강으로 데뷔했다. 아역 배우 출신인 그는 탄탄한 연기력과 섬세한 감정 표현으로 다양한 작품을 통해 많은 사랑을 받았다. 오는 9월 5일 첫 방송되는 KBS 2 드라마 법대로 사랑하라에 출연한다. 이세영이 지금껏 듣지 못했던 다양한 입담으로 근황을 전했다. 지난 4일 배우 이세영의 소속사 프레인 TPC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다계획이 있는 이세영의 우물타임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게재됐다. 해당 영상은 다계획이 있는 이세영의 우물타임, 이세영의 A2C를 알아볼 수 있는 시간으로 꾸며졌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타임을 가진 이세영, 먼저 스쿼트 700개를 하는지 묻자 그는 아니 지금도 1000개 하지 말라고 해 사이즈가 달라진다. 요즘 헬스하고 있다. 고 근황을 전했다. 실제로 매일 헬스장을 간다는 이세영은 탈의실에서 샤워 준비하는데 누군가 알아봐 몸을 가리고 인사하는데 수치스러웠다며 비화를 전했다. 이세영의 다이어트 팁을 물었다. 적게 먹고 많이 움직여야 한다는 그는 식단 70% 운동 30%이라며 체중은 비밀, 인바디 골격근 양은 22.1kg 라고 했다. 현재 만 29세인 이세영, 30대 꿈을 묻자 그는 몸관리 잘 해서 건강하게 지키자 음료가 아닌 물로 수분 섭취하려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배우 아니면 어떤 일을 했었을지 묻자 이세영은 상담, 심리 쪽 해줄 것들이 생겨서 배우 한다고 한다면 연기를 사랑한다면 하라고 할 것이지만 다양한 직업, 경험을 해주게 하고 싶다며 결과는 너의 책임 열심히 응원과 격려해주겠다고 답했다. 최근 백상예술대상에서 1화를 몰았다. 그는 김혜수 선배님이 좌석을 몰라 에스코트 해줬다. 제 손을 잡아주셨다며 남다른 감회를 전하기도. 또 최근 아이유 꿈을 꿨다는 그는 엄청 가까이 친근했다. 나한테 번호 가르쳐줘서 호강에 겨워 행복했다고 떠올렸다. 계속해서 심야괴담회 팬이라 밝혔던 이세영은 솔라씨 잘하더라. 그 자리 내 자리였어야 하는데 솔라씨 긴장하세요. 파이팅이라고 남겨 웃음 짓기도 했다. 그가 최근 활약한 드라마 웃음의 붉은 끝동을 언급 배우들과 단톡방이 있다면서 다들 새로운 작품에 들어가 소식 주고받아 그냥 토크한다고 했다. 이준호와 연락에 대해서도 아까도 했다 선배 감독님들과 식사 자리가 있다. 오빠 있다 뭐 사올 거야? 물어봤다며 여전한 친분을 드러냈다. 마지막으로 이세영에게 연기란 어떤 것인지 물었다. 그는 꿈과 일, 죽기 전 남기고 싶은 것, 뭐라도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며 애기는 5명 낳고 싶어 어릴 때 이름도 지어놓았는데 힘들겠다고 덧붙여 폭소하게 했다.